서진 시스템이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상승 무드에 있네요. 오늘도 지금 4%대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5G 섹터가 이제 좀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딱두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HFR, 그다음 서진 시스템. 두 가지 종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HFR은 최근에 공시가 정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막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즉,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와 같이 이제 앞으로 수주가 이어지면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 서진 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5G 섹터 안에서는 실적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만 섹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됐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서진 시스템 뭐 통신 장비 업종도 가지고 있지만 뭐 반도체 관련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ESS 관련해서 지금 매출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사실 서진 시스템을 5G 업종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본업과 부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정말 최고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매출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매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정도로 좋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G 섹터 대신 이전에 과거의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MW 혹은 이제 뭐 다산 네트워크나 뭐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여러 종목들은 아직도 실적이 잘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 워낙 고점에서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항, 즉 이제 5G 섹터가 계속 좋지 않으면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서진 시스템은 고점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저항 부분에 딱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이 부분에서 돌파가 된다면은 저는 이제 주봉상으로 봤었을 땐 다시 한번 이제 5만 원 전원 혹은 5만 7천 원 정도 라인, 즉 전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5G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갔다 왔고 지금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갔다 오면서 5G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이제 뭐 워낙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기업의 가치는 제외하고 단순 섹터만 또 봤었을 때 이제 막 이재용 부회장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진다면은 앞으로도 더욱더 5G 섹터 특히 서진 시스템은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앞으로 이 4만 5천 원 라인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전고점 5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테마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거기 자율주행도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두 가지 섹터가 다 활발하게 성립이 되려면 5G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6G로 네. 넘어간다는 게 이 부분이 5G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6G로 바로 넘어간다는 이 뉴스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결국 메타버스도 자율주행도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중장기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니까 5G 섹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가장 추천주로서는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